자, 첫 번째 썰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제목으로 왜 자꾸 현실파 통찰력 자기객관화 강요하냐고, 예, 그썰 풀었습니다. 오늘도 맨날 비슷한 제목이에요. 제가 그때 왜그 현실파 통찰력 자기객관 안 되는 사람들, 그 자기객관 안 되는 걸왜 자꾸 강요하냐. 그런 주제가 얘기를 했죠, 어제 새벽에. 그런데 내가 그때 이후로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했냐면, 안 되는 사람이 진짜 많으니까, 뭐, 현실 파악, 통찰, 자기객관화, 이세개 중에 하나도 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얘기하는 거라고. 될 때까지, 바뀔 때가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왜 이렇게 많냐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 지천에 많이 깔려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나마 아닐 거예요. 예. 네. 그래도 여기 와가지고 제 얘기 듣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 완전히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심각성을 알고 있다는 거죠. 예. 네. 알고 있는데 한번더 얘기하겠어. 반응이 좋으니까 한번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안 될까? 주제 모르고 플렉스 욜로 거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제대로 구상하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우회 되겠지 라는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 예전에 비하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많아진 것 같고 이거를 좀 뭔가 대놓고 공개하는 것 같아. 왜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이제 욜로 같은 거 있죠. 뭐 지르는 거, 뭐 해외여행 가는 거, 그런 것들을 뭐 컨텐츠로 보이잖아. 옛날에만 하더라도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해외여행은 이꼴 뭐다? 사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맞잖아요, 여러분. 뭔가 해외여행 가서 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사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문제라고. 근데 지금은 해외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잖아.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나쁜 건 아닌데, 뭐 내가 좀 갔다 오고 나서도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고 여유가 있어야 갔다 오는 건데, 쥐뿔 백순대 갔다 온 사람도 있잖아. 아니면 뭐, 뭐, 차지르고, 뭐, 이렇게 쇼핑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뒤가 없는 사람들 많아요. 뭔가 이제 돈이 많으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뭔가 지른다기보다는 뭔가 먹고 살기 힘든데 지르는 사람들. 예. 네.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런 걸 공개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이고 좀 사회적으로 지탄할 만한 행동인지 알기 때문에 안 했는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걸 뭔가 당당하게 보여줘. 나 백수인데 어쩌라고? 나돈 쓰는데 내 돈, 내 맘대로 쓰는데 어쩌라고? 내가 뭐, 쥐뿔 없어도 차, 좋은 거 모르는데 어떡하라고? 약간 이런 걸 뭔가 대놓고 보여주는 시대 아닙니까? 그거 자체만으로도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비정상이라는 거죠, 비정상. 굉장한 비정상 아닙니까? 예. 네. 뭔가, 객관적이지 않은 것들, 뭔가 좀 사치스러운 것들, 정상의 범주에 벗어나는 것들을 뭔가 컨텐츠 마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 그렇지 않아. 유튜브만 보더라도 그런 영상도 널려있죠. 뭐, 쇼핑하고, 뭐, 어디 맛있는 데 가고. 그러면, 내가 내돈 쓰는데 어떻게, 니들이 뭐 참견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 사실. 없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왜 얘기하냐면, 그렇게 살면 뒤가 없잖아, 여러분. 뒤가 없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여. SNS 상에서도 많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만 사는 사람들, 뒤가 없는 사람들. 무슨 배짱으로. 알고 보면 저 친구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밑도 끝도 없이 뭔가 지르고 하는 것도 뭔가 많이 보이죠. 네, 반갑습니다. 많이 보이는데, 그런 사람 너무나 많이 보여. 옛날 같으면 솔직히,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 논다? 나, 버는 족족 다 쓴다? 이런 얘기 못해. 왜냐하면, 욕먹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 어쩌라고? 나만 아나? 주변에 다 하고 있잖아. 내가 번돈 내가 쓰겠다는데 일이 뭐 난리야?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걸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면 대한민국에서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진짜 위험해요. 진짜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도 할 사람들은 한다는 거죠. 너무 많으니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다 이제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많이 있어, 이런 사람들. 왜 많을까? 나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보이는 걸까?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요. 예. 네. 지금 우리나라 심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지금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땐잘 돌아가는 거 있지 않아요. 잘 돌아가지 않는데 잘 돌아가는 척을 하는 거야. 예. 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생산물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예. 네. 그래서 수출이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근데 수출을 해가지고 지금 이득 보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수출해서 이득 보는 게 사실 반도체 말고는 없습니다, 사실상. 다른 걸로. 재미 보는 게 없어요. 반도체가 아니어서 우리나라 진짜 어떡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자동차 해외에서 지금 안 팔려요. 해외에서 안 팔립니다. 그나마 우리가 해외 시장 노려볼 수 있는 게 북미인데 중국은 막혀버렸죠. 일본은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작년에 우리나라 그 미국 자동차 판매량 보시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우울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내수 경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근데 착각하는 게 우리나라에 잘 팔린다고 우리나라 차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우울한 개구리 되는 겁니다. 해외 잘 팔려야죠. 해외에서 인정받아야지. 우리나라 안에서 인정받아도 뭐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뭔가 좀 꼬꾸라지고 있다는 게난 느껴지는데 그거 심각성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젊은 친구 중에 많아. 예, 네,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건 솔직히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나라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네. 좀 이런 말씀드리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학교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가 큰 책임을 가지고 있어. 지금 청년들이 뭔가 앞가림 못하고, 뭔가 좀 돈을 흥청망청 쓰고, 매탄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개개인의 문제가 있지만 학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단 1도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이 교육을 제대로 해주는 곳이 있습니까? 대학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펜대 잡고 교육하는 기간만, 교육을 받는 기간만 도대체 몇 년이야? 어린이집 포함하면 20년, 20년. 20년 동안 이걸 하나도 안 건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데, 대한민국에서. 솔직히 난 국어, 뭐 영어, 사회과, 수학,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안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뭐못 배워서 힘듭니까? 머리가 비어서 힘들어요? 아니요, 다 똑똑해. 엄청 똑똑해요. 똑똑한데, 문제는 이 똑똑한 것을 활용할 기회도 별로 없을 뿐더러, 뭔가 자기가 돈을 벌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 어떻게 생활해 나갈까에 대해서 좀 무지하신 분들이 많아. 예.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사회 나오다 보니까 그냥 돈 써도 되는 것처럼, 그냥 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했냐? 학교에서 했어, 학교. 학교에서 아무도, 그 어떤 선생님도, 그 어떤 학교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학교는 그냥 좋은 학군으로 학교 보내고, 좋은 대학교 보내고, 그거 그냥 뭐 나중에 수능 성적 결과 나와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만이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게 그냥 대학만 보내면 그만입니까? 아니잖아. 저는 학교에서 이제는 뭐 대학교 몇명 보내도 이런 거 자랑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그런 게 그냥 고등학교 어떤 능력적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뭐냐 하면, 뭐몇명더 서울대 보내 이런 것보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우리 학교 졸업해서,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지 말고, 좀 올바르게, 올바르게 이제, 좀 돈을 쓸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부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자기 위치를 확실하게 알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오로지 성적, 오로지 대학.
이것만 하다 보니까 정작 이 중요한 건 뒷전이에요. 현실 파악, 통찰력, 자기계관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지 보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현실 파악, 통찰력, 자기계관화를 못하니까 교육을 못한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 선생님 한분 계셨죠? 예비 선생님. 임용고시 합격하신 분. 그분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메타몽님. 사실 교사라는 직업이야말로 이 현실 파악, 통찰력, 자기계관화가 가장 안 되는 직업일 수밖에 없어요. 이말 들으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도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이 왜안 가르쳐주는지 이제 와서 좀알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는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우문한 개구리예요. 왜냐 평생 교표만 잡다가 그 모든 걸 바뀌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대해 알 필요도 없어요. 그분들이 배운 거는 그냥 공부, 자기가 하는 가르치는 전공 과목, 대학교 성적으로 보내는 것, 그것만 알고 있지. 이 친구들이 뭘 하고 싶은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생활할지에 대해서는 단일도 관심도 없고, 그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중요하잖아. 이게 뭐, 국어, 영어, 사회, 이것보다 더 중요해, 사실. 안 그래요? 아니, 이거 좀더 가르친다고 해서, 얘들, 뭐, 요즘 애들이 뭐, 영어를 못한다, 국어를 못한다가 아니에요. 어차피 공교육은 이제 가치가 없어. 메타모임도 이제 학교 나오면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가면, 이제 공교육 믿고 사람들이 수능 준비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교육과 사교육 레벨에서 싸움이 안 돼요. 사교육은 점점 과목의 질이 좋아지는데 공교육은 과목의 질이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부사분들이 이걸 개선하려고 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이제 성인이 되려고 하는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현실적인 교육부터 시키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얼마 안돼 있으면 성인 되잖아요. 지금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1년 아니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대학 가는 거 중요하지만 어차피 그 친구도 대학 가는 거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요즘 뭐 고등학생 중에 사교육 안 받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독학으로 그냥 공교육만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가 힘들잖아 사실. 안 그래요? 그리고 뭐 공교육 교사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학생들도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차라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좀 중점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해서 내가 생존할 것이냐.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교사분들도 교육을 좀 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이런 말씀 들으면 공교육에 교편 잡고 계신 분들 기분이 나쁘겠죠. 네, 기분이 나쁠 겁니다. 붕어형 당신이 뭘 알고 우리나라 교육을 이래라 저래라 그래. 내가 학생들 교육을 더 많이 했으면 더 해야지. 내가 전문가인데 판단 내가 하니까 당신은 빠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얘기를 해야 되네요. 왜냐하면 저 나이 때 믿을 건 선생님밖에 없거든요. 안 그래요? 메타몬이 그렇잖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믿을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의지할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의지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네. 부모님의 자녀 교육관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면 부모님도 가르쳐줘야 돼. 부모님 또 솔직히 보면 선생님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게 특히 엄마들. 아빠도 그렇지만 엄마들. 엄마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빠들보다는 자녀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도 많고 대화할 시간도 많잖아요. 근데 엄마들 자체가 극성이야. 엄마들 자체가 애들이 뭐 하고 싶은지 관심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관심이 없어. 네. 저 어릴 때 학교 선생님들이 현장직 누가 다른 사람들 못 배운 사람이라고 저렇게 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소리 들은 동기 중에라는 동기 많지 않습니다. 무조건 공부해라. 무조건 뭐 공장 같은 데 가지 마라. 공장 가면 엄마 진짜 너랑 뭐 철륜 끊는다. 내가 어떻게 해서 너 학교 교육 시켰는데 엄마는 그런 거못 간다. 엄마 어머니께서 항상 하는 말 있죠 자식한테.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거 알지? 근데 이게 좋은 말 같아도 듣는 자식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야. 말 믿을 게 없어가지고 나 하나를 믿고 사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너 하나 잘 되는 거 보면 난 그거를 족하다. 이런 말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나, 여러분? 자네 입장에서. 아니, 그렇게 난 자녀분들 그렇게 뭐, 이렇게 평생 믿고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차라리
자식들도 나중에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돈벌거 아니에요. 돈 벌면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런 거 설명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냥 좋은 대학교 보내고 본인이 원하는 직업군 가지면 그 끝나는 거야?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어머니분들 특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왜 이렇게 자식들을 자기가 학생 때 못한 거를 왜 자녀들한테 주입을 시켜가지고 꼭 돼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거 굉장히 욕심이에요, 욕심. 안 그래요? 아무튼, 우리나라 부모님들 다 좋은 분이죠. 좋은 분인데, 자녀들한테 정말 필요한 교육은 안 시키는 것 같아.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경제교육 같은 거 있죠. 경제교육. 돈을 벌었을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 너희들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돈이 필요하느냐. 어떤 직업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돈을 모아오고 관리를 해야 될지, 설명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그런 거예요. 뭐냐. 평범한 가정하고 부자 가정의 차이가 여기서 벌어져요. 평범한 가정은 무조건 좋은 대학 가고 무조건 좋은 직업 가져라고 얘기하는데, 좀 부자분들은, 책에서 읽은 건데, 부자분들은 일단 돈 버는 것부터, 돈의 가치부터 교육을 먼저 시킨대요. 왜냐하면 어차피 머리가 바보 아닌 이상은 시키면 다 공부는 알아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돈 버는 요령 뭐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책에서 보셨나 모르겠는데, 나도 얼핏 본것 같은데, 자녀가 있으면 일부러 집안일 시킨대. 시키고 나서 돈을 준대. 우리 그 나이 때는 막 공부시키고 막 집안일 못하게 하잖아. 너네방 청소 깨끗하게 아빠 확인할 테니까. 확인하고 나서 깨끗하잖아요. 그래, 잘했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정당한 보상이 나르는 거야. 그돈 맛을 보잖아요. 뭐그 나이 때만 용돈으로 한 5천 원 줘요. 5천 원이 큰돈이잖아. 그럼 내가 좀만 노력하고 이렇게 잘하면 돈 받을 수 있네. 이걸 빨리 배우는, 이걸 깨우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공부가 더 중요한 거거든. 아빠 출근자한테 구두 닦아놓고 신발장 정리하고 해놓으면 내가 2천 원 줄게. 요렇게 해가지고 닦아놓잖아. 그래, 잘했어. 잘했으니까 너한테 주는 보상이야. 돈을 다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녀한테도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되고, 왠 동기부여가 되잖아.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냐는 동기부여를 빨리 깨닫잖아.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돈을 받으면 용돈은 그냥 받는 거잖아. 근데 뭔가 집에서 뭔가 일을 해가지고 받는 거는 명분이 있는 거잖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는 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교육관들을 자녀분들한테 좀 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이 돼요. 학원 몇개더 보내는 것보다. 학원을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학원을 뭐, 적당히 보내고, 좀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냥 무조건 좋은 것만 사이 피우고 하는 것보다, 왜 돈이 필요한지를 일찌감치 깨닫게 해주는 것만으로 좋은 교육이 없어요.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예. 지금 유튜브나 SNS 아니면 주변에 보면 뭔가, 자기 주제도 모르고 돈막 쓰고 아니면 뭐 돈이 없고 백수인데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고 미래 대비는 안 하고 뾰족한 수도 안 나오는데 천하태평, 안하무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 개개인한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교육의 부재, 경제 교육, 개념 교육의 부재가 가장 큰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뭐 재방송을 통하거나 아니면 뭐 책을 보거나 해가지고 빨리 현실파 그리고 자기계가나 그 메타인지 통찰력 깨우치시기 바라겠고, 지금 자녀를 키운 분들도 무조건 학원 보내가지고 성적 위주로 교육을 시킬 게 아니라 자녀의 인성이라든지 개념, 경제관념을 빨리 깨우치는 게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도 스스로 자녀가 살아나가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큰 힘이 될 겁니다. 예. 어차피 공부는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선생님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조건 뭐 좋은 대학 가라, 무조건 1등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대한민국에 돈이 왜 필요하고 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좀 공부도 좀 해보시고 책도 많이 읽어보시고 해가지고 자녀분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많이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아무튼 긴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